대전시의회 인사청문간담특별위원회가 김근종 시설관리공단 이사장 내정자에 대해 적격 의견이 담긴 인사청문경과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인사청문투기는 김 후보자가 이사장 직을 수행하는데 낮은 자세의 리더십과 같은 장점을 부각시키고 종합적인 경영 노하우를 접목시킨다면 공단 경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채택했습니다. 투기는 오는 11일 시의회 의장을 통해 적격 의견의 경과 보고서를 본선택 대전 시장에게 제출할 예정입니다.